소품으로. 네. 어떠셨어요? 류중범 씨에게는 베를린이 어땠나요? 지금도 그렇고요. 되게 네. 저한테는 큰 호기심을 준 나라고. 그리고 워낙에 제가 이제 이 촬영이 되기 전부터 저는 그 베를린이라는 그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았어요. 제가 그 테크노 뮤직을 좋아하는데 예, 예. 그 베를린 이제 테크노 뮤직의 어떤 본 고장. 베를린이요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호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직도 베를린에 대한 좀 호기심을 갖고 있고요. 네. 그럼 혹시 이거는 영화와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그 베를린 테크노 뮤직의 본 고장을 가셨는데 영화 촬영이 없는 날은 그럼 클럽에 가셨나요? 그건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이제 스태프들과 여러 이제 고생을 하신 그렇죠. 네, 많이들 고생하셨거든요. 다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제가 베를린에서 촬영이 별로 없었어요.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. 제가 베를린 촬영 끝나고 나니까 한 3kg 정도가 빠져 있더라고요.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잘 알겠습니다. 예. 정말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.